안녕하세요. 저는 소천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리나 데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박누리 셰프입니다. 갈리나는 이태리어로 암탉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여성인 만큼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고요. 데이지는 저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리나와 데이지를 합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앞쪽에 자그만하게 하단을 좀 꾸몄고요. 동네가 서촌인 만큼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싶었고요. 이 집도 1959년도에 지어진 양옥을 저희가 이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2014년도니까 올해로 오픈한 지 7년차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이제 트러플 요끼랑 어란 파스타인데요. 트러플 요끼는 그 감자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장정수 농부의 감자로 만들어서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을 살렸고요. 거기에 베리고 트러플을 곁들여서 진한 풍미를 넣은 트러플 요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란 파스타는 양재중 명인이 지리산에서 은배지를 발라 만든 어란을 저희가 이탈리아식으로 풀어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심플함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의 통밀시장을 가서 계절마다 나오는 식재료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재료를 이탈리안 요리에 접목시키는 요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깨끗한 접시로 돌아왔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요. 집밥이 그리워진 시대잖아요. 집밥처럼 편안하게 이탈리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뒤 문득 추억이 떠올라 갈리나 데이지를 찾았을 때 그들을 변함없이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밥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 소소한 바람이에요.